자, 이제 어디 보시느냐? 194페이지인지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양가로 1, 매매 등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제목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잠깐 보시고,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증여, 매매, 교환 요세 개를 다 행위니까 행위를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걸 갖다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오른쪽 195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 형광펜 동그라미 2. 다 지금 이제 복습밖에 안 하는 겁니다. 확인 작업 60일 저쪽 봐주시고, 지금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다세 가지 다 뭐에 해당하는 사유다? 증여, 매매, 교환이 계약 행위,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쪽에는 60일에 배당이 안 떨어진다? 규정 쪽에는 60일에 배당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확인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 자, 양가로 2번 가볼까요?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죠. 첫 번째. 그러면 지금 배당이 떨어졌으면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공동신청이 아니야. 저 노란 거 지금 쳐져 있잖아요. 그죠? 노란 거. 누구만으로? 등기 권리자만으로. 두 번째 시험 문제. 60일에 배당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게 두 번째 시험 문제 문장 내고 싶은 것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효율 분할에 따른 뭐 상속 등기는 뭐 나중에 익히시면 되겠고. 세 번째, 양가로 3. 유증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그러면 유증 똑같이 대입해 보자. 요거 보시고. 유증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배당 떨어짐, 안 떨어짐? 안 떨어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노란 건지 하얀 건지가 시험 문제죠. 상속과 똑같은 게 사망해야 등기하러 올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란 거에 배당이 안 떨어지니까 시험 문제 난다는 거죠.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 아, 제가 아니라고 제발 제발 공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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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사망해야 등기하러 오는데 이거는 단독인데 이거는 공동이니까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드렸는데 한 페이지 하는 거에 한 시간 공을 들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기 안에서 시험 문제 다 끝나지 교재 자체에 밑줄 긋는 거로 나중에 해결을 못 합니다. 큰 스프로 공부를 하셔야 이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고 양가로 4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잡으셔야 될 거. 자, 들어보십시오. 배우신 거 확인하시고.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배당 안 떨어지죠? 두 번째,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단독? 와, 단독은요, 노란 거두 개밖에 없는데, 왜 자꾸 단독이라고 하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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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공동 단독. 공동. 절대 그게 첫 번째 시 무조건 진정명예회복 나오면 시험 지문이 무조건 그거부터 난다니까요. 단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이에요, 공동. 예. 그러면 그 무권리자가 협력해주지 않으면은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적용을 배당이 가는 겁니다. 뭐를 받아야? 판결 받아야. 판결 받아야. 예. 시험은 그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에 197페이지 보십시오. 그거 기재를 해보십시오. 이제 하나 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명의를 회복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기재를 해서 등기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찾으셨습니까? 원인 찾으셨죠? 거기가 시험 문제, 마지막 질문 시험 문제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진정명의 회복하는 날짜가 나와 있음, 안 나와 있음? 안 나와 있어요. 연월일이 없음. 거기다 쓰시면 되죠. 연월일이 없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기재례 밑에 여백이 크잖아요. 거기 연월일 X. 자, 그 지금 뭐 자주 나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은 적는데 원인까지 안 적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뭐라고 적는데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는데 연월일을 절대 적지를 아니한다. 그걸 꼭꼭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로 가죠.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노란 거니까 첫 번째 이게 배당 시험 문제겠네 뭐. 노란 거. 노란 거가 배당이 뭐지요? 단독.
단도 땅 뺏기는 피수용 부담금 받은 피수용자와 그 수용 사업을 하는 기업자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신청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게 시험 문제죠. 단독 신청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에서 아셔야 될게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십시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찾으셨습니까? 제목? 옆에 따 쓰시면 되겠죠. 원시 취득이니까. 쓰셨으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익힘 작업 필요하면 이제 저를 보셔야죠.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계 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갖다가 내가 가져오면 전 권리자의 권리에 남아있던 부담이라는 전세권, 저당권을 갖다 승계해 가는, 이전받아 가는 사람이 그 부담을 떠안아 가는 게 원칙인데, 원시 취득이라는 건 처음 내가 취득하는 사유이니까, 피수용자의 땅에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 사업을 하는 기업자는 그 피수용자의 땅에 남아 있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부담을 떠안아간다. 부담 떠안아가지 아니한다. 부담을 떠안아가지 아니한다. 아니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는 수용 기업자가 떠안지 아니할 부담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를 갖다 기업자가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누가 말소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수용에 따른 사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한 때 수용하는 토지에 남아있는 등기 중에 직권 말소 해야 될 등기와 직권 말소하지 아니할 등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이제 다음 사례 문제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직권 말소라는 게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용은 무엇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수용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피수용자의 땅에 남아있던 부담을 떠안아가지 아니한다. 떠안아가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는 기업자가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누가 말소 처리해 주도록 돼 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해 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옆에 따 쓰셔야죠. 아, 형광펜 있네. 형광펜 치시면 되겠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다음의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형광펜이죠. 왜 직권 말소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니까 수용 사업하는 피수용자의 토지에 남아있는 부담을 떠안지 아니하니까. 기억번 형광펜. 수용한 날 이후 형광펜. 기억번 수용한 날 이후. 니은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등기는 언제께 직권 말소냐 하느냐면 수용한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한 날 이후라는 용어가 없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한 날 이후이건 이전이건 묻지를 아니하고 다 직권 말소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A번의 끝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 형광펜 넘겨보시고 B번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한 날 이전이건 이후건 다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직권 말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6번 양가로 6번 신탁 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지 뭐 배당이. 신탁 등기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명의 신탁은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만 신탁 등기는 법률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신탁 약정을 체결했을 때는 신탁 기간 동안은 수탁자 앞으로 땅을 갖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왜 수탁자 앞으로 땅을 넘겨줬는지 그 내용을 등기하는 게 신탁 등기죠. 반드시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죠. 뭐. 무슨 등기와 동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오른쪽에
등기 기재례, 신탁 등기 기재례 기록내에 보십시오.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김신탁. 자, 2번 무슨 등기 있습니까? 형광펜.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형광펜 지시하자. 그리고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자, 횡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단에 수탁자 이수탁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단에 신탁 등기 신탁 원본 제12호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형광펜 신탁 등기 형광펜. 그럼 형광펜 두 개를 보십시오. 몇 개의 등기를 갖다 신청한 거다? 지금 몇개 등기? 두개 등기.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아니, 지금 형광펜 쳤잖아. 여러분들이 형광펜 쳐놓은 거두 개를 보라니까.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죠? 네번 시험 문제 난게 지금 형광펜 안에 다 있습니다. 등기는 몇 개인데? 등기 몇 개? 형광펜 친게 등기 하나씩이라니까. 등기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번호, 순위 번호에 번호는 몇 개? 번호는 몇 개? 등기 번호 두 개? 하나인데? 숫자 하나 뺏기, 2라는 숫자 하나 뺏기 없잖아요? 이게 다섯 번난 시험 문제, 이게 지금 그 안에 내용 갖고 지금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실물을 그대로 묻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고, 작년에도 어김없이 나왔는 문제. 등기가 두 개라면 번호가 몇 개여야 되는데, 두 개여야 되는데,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가 몇 개? 하나, 동일한 하나의 순위번호를 매겨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하나의 동일한 순위번호로 등기를, 두 개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 낸다는 것입니다. 27, 28, 연장 시험 문제입니다. 연 2타. 최근 기준으로, 올해 27회였죠? 작년 26회였죠? 연타로 난 시험 문제입니다. 신탁 등기 나오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등기는,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와 반드시 같이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신청. 그러면 두 개의 등기가 신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개의 등기라면 등기 올려주면 등기 번호를, 순위번호를 몇 개를 부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부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동일한 순위번호로 두 개의 등기를 등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 이용권에 관한 등기.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도 지금 입문교재는 빠져 있습니다. 기본서 교재는 나올 겁니다. 환매특약 등기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하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뭐 교재에서 아예 빼놨으니까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할게. 자, 이제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이용권,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있죠, 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총몇 개가 있다? 민법상 네 개밖에 없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자, 차이점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 물권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으로? 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총네 개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개의 권리를 갖다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의 권리 들어가는데 공통 원리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이네 가지 이용권에 관한 등기의 공통 원리는 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용권에 관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자, 등기가 있으면 이용권에 관한 등기가 여기 표제 분야 갑구냐, 을구냐를 변별할 줄 아셔야죠.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을 갖다 제한하는 권리로서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 사용 수익 권능을 갖다가 받고 제한하는 권리로 들어오는 거니까는 을구에 등기 되겠죠. 그럼 이용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어디에 등기가 된다? 을구에 등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용권에 관한 등기 신청 촉탁 원칙이죠. 직권 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 법률의 규정인데 이쪽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으로 이용권에 관한 등기하는 건 시험에서 지역권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고로. 예. 근데 지역권에 관해서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 사유를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권에 관한 등기 신청, 방문 전자 신청하면은 신청 적격 똑같이 총론 원리가 적용되니까 이 이용권에 관한 등기에서 신청 적격을 따로 묻지를 절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권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중에서 이제 신청 정보에서 무엇을 묻느냐면은 이용권에 관한 등기에서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이용권에 관한 등기가 부동산의 전부에 성립되는지, 부동산 일부도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이걸 갖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시작 입문관에 꼭 아셔야 될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소유권, 갑구의 소유권 보존등기든 소유권 이전등기든 소유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한 필지 한 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필지 한 개의 건물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보존등기, 이전등기. 그런데 이용은 전부만을 이용해야 된다. 일부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일부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럼 시험 질문에 10번이면 9번 난게 이쪽 파트는 무조건 이 문제를 못 씁니다. 이 질문을 무조건 5개 질문을 어떤지 지상권에서 문제를 내든 전세권에서 문제를 내든 임차권에서 문제를 내든 무조건 이거서부터 질문을 무조건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건 1번에 따놓든 3번에 놔뒀든 2번에 놓든 시험 질문을 어디에 따놓든 이 질문을 안 만들면 이용권에 관한 문제 절대 질문 못 만듭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게 자, 이 권리 개념들을 민법상에서 배우셨죠? 그 민법상의 권리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지상권이라는 거서부터 임차권이라는 것까지. 그럼 그 권리 개념이 이제 교재에는 있나 한번 볼게요. 자, 199페이지. 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A.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 거기에서 이제 객체가 중요하죠.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 가지를 형광펜치셔야 돼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러면 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한 필지 전부 사용해야 됩니까? 일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넘겨보시면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이렇게 나왔죠. 이거입니다. 이거.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은 무엇과 무엇을 신청할 때 접수시켜야 된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접수시켜야죠. 그러면 신청 정보라는 것은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지를 갖다가 민원인이 적는 서식을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청 정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임의적. 이걸 갖다 시험 지문에서 물어나갑니다. 이쪽 이용권에 관한 등기에서는 지문을. 그러면 필요적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신청 정보에. 임의적이란.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는 것이죠. 임의적이란, 임의적이란. 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당사자 약정이 있을 때만 적어야 되는 걸 법률용어로 임의적 이렇게 부릅니다. 필요적은 반드시, 임의적은 당사자 약정 있을 때에만 적어야 하는 것을 갖다 임의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필요적에 두 가지가 나오죠.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토지를 빌리고자 하느냐를 갖다 적으라는 거죠. 신청 정보에. 그럼 목적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 형광펜 쳤음 앞페이지에서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그게 목적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 전부 빌리는 거야? 동쪽에 30제곱미터만 빌리는 거야? 북서쪽에 20제곱미터만 빌리는 거야? 그걸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 전부가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일부가 표시가 될 수가 있고. 그럼 시험 문제에 반드시 같이 연계됩니다. 신청 정보에 일부라고 표기를 했을 때는 첨부 정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게 올해도 지문으로는 났었고, 첨부 정보에 반드시 도면을 갖다가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을. 그러면 전부라고 범위를 적었을 때는 도면은 첨부가 필요가 없다. 일부라고 신청 정보의 범위를 적었을 때만 도면 첨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제 접수돼서 심사해서 수리해서 등기가 되면 을구상란에 등기되는 거죠. 그럼 을구상란에 등기됐으니 그 기재례를 등기해놓은 기재례를 이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지상권 설정 접수 90년 1월 1일 3001호 등기 원인 12월 30일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목적 나오죠? 그게 필요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범위 필요적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세 가지 묻고 셔야죠.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이세 가지가 약정 한 때만 적어야 하는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 묶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필요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지상권 등기, 이용권 등기는 시험 문제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적, 임의적 구분할 줄 아느냐?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 가능하느냐? 일부에 대해서 성립 가능하느냐?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지문밖에 물을 게 없습니다. 예. 세 가지만 필요적이라는 거, 임의적이라는 거, 거기 안에서. 예. 그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 지역권 등기 볼게요. 지역권 등기 개념, 민법상의 개념을 봐두셔야죠. 기억.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자, 여기서 타인의 토지 형광펜, 승역지 형광펜. 자기 토지 유역지 형광펜. 편익을 제공해주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내 토지를 갖다가 요역지. 그러면 당연히 지역권 등기 시험 문제는 그걸 알아야 이걸 당연히 시험 문제 제가 아내 것도 이미 내년 1월 1일에 이 지역권이 시험 문제 나면 시험 지문이 어떤 거 나는 거지 제가 100%다 찍어드릴 수 있다니까요. 어느 출제 안에 들어가든 이걸 낼 겁니다. 일부. 유역지가 일부여야 됩니까? 승역지가 일부여야 됩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내겠죠?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돼요.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전부도 될 수가 있고 일부도 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 지문 이미 어느 출제안 들어가든 이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아니, 문제까지 다 찍어드릴 수가 있고. 지역권 등기는 하면 이 시험 지문이 지역권 등기에서는 안날 수가 없습니다. 유역지와 승역지를 갖다가 변별할 줄 아는지.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가는 반드시 한 필지 일부로 절대 될수 있음 없음 유역지는 없음. 안 돼요. 어디가 일부가 돼요? 승역지나 일부가 가능한 거지 유역지는 절대 일부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차, 지금 신규 공부하시는 분들, 아, 민법, 아, 아예 모르시지.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신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구나.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제 수업을 아예 못 하는데, 이거 아마 인문과정이라도. 자, 볼게요.
입문과정에서 민법에 안 나가면 등기법, 아니 뭐한 글자 읽지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민법 수업을 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그냥 조금만. 지상권은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의 건물을 갖다가 자기의 토지가 아니라 을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 중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의 무엇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의 토지를 을 타인의 토지를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뭐라 본다? 지상권. 그다음에 갑이 자, 두 번째는 자기 나무를 식재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목 어디에다 식재? 자기 땅에 타인의 땅에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그다음에 세 번째 공작물을 갖다 어디에다 설치해 놨습니까? 자기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죠. 그럼 세 가지 자기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본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를 빌려야 된다. 일부도 빌릴 수 있다. 일부도 빌릴 수 있다. 을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들어오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을 앞으로 갑구에 등기되어 있겠죠? 그걸 제한하는 권리로서 을구에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은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지역권은 자, 요 토지가 유역지. 요 토지가 승역지. 이쪽이 도로인데 도로로 자, 이 땅을 이 유역지 땅이 10번 지필지고 11번 지필지라면은 이 유역지 땅 소유자가 갑이고 승역지 땅 소유자가 을이라면 이 땅이 도로로 자 나가려면은 을의 땅을 지나가지 않는 한 도로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땅이 유역지 지목이 대로 돼 있다면 대는 주거용 상업용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땅의 용도의 활용 가치에 맞게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용어로 지역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편익 가치가 높아지는 10번지 대지를 갖다가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고 요역지. 대지로 편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통행로로 제공하는 이 을의 토지를 갖다 뭐라 부른다? 승역지.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요역지가 한 필지 전부여야겠죠? 그러면 유역지는 한 필지 일부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편익을 제공해주는 을의 토지 11번지 필지가 통행로로 전부 통행로로 북쪽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편익을 제공받고자 하는 유역지는 한 필지 전부가 편익을 제공받아야지 한 필지 북쪽만을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10번지 필지 전체를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10번지 필지 동쪽 부분만을 위하여 통행로로 이 땅을 빌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전부여야 하고 유역지는 전부이어야 하고 통행로로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전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 문제는 반드시 기초 개념 어디가 유역지인지 어디가 승역지인지 전부가 어느 쪽인지 일부가 어느 쪽인지 유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자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은 자 이것이죠. 전세권은 토지, 건물.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둘다 무엇을 사용하는 권리입니까? 지지, 땅지자잖아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근데 전세권은 무엇을 사용하는 권리냐면 토지도 되고 무엇도 건물도 되고. 그럼 지상권과 차이죠. 지상권, 지역권. 이두 가지는 땅만이 객체인데 전세권은 토지만 객체이다, 건물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건물도 객체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건물에, 을의 건물에 갑이 을의 건물에 전세를 설정하려면, 을의 토지에 전세를 설정하려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전세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도 체결할 수가 있다. 일부에 대해서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과 객체는 똑같은 범위가 다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는 얘기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상권에서 갑이 자신의 건물, 수목,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을의 토지를 갖다 빌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토지를 빌려 쓰려면 빌려 쓰는 대가를 갖다가 땅에 대한 사용 대가니까 지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상권에 을의 땅을 사용하는 대가를 뭐라 부르고 민법에서는 지료. 요거 지역권에서 지료. 요거는 토지만이 객체라면 전세권도 지료 이렇게 불렀을 텐데 토지 사용 대가이다, 건물 사용 대가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지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전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용어가 구분이 되시죠?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무엇이 되는 것이고 지료.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 건물 사용 대가인 전세금이 이쪽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를 위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료 약정을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했을 때만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자 약정 있는 때만 기록해야 되는 것을 갖다 임의적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 사용했죠. 근데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땅 소유자인 을이 땅 사용료를 갖다 요구했을 때만 기록해야 되는 임의적 기록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은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는 뭐를 정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민법상 효력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전세금을 갖다 정하지 아니하면 전세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민법에서 인정을 해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료 약정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만 전세 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금을 정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에서는 전세금이 필요적이지만 지상권 지역권 등에 있어서는 지료가 임 의적 기록상이 때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등장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지상권 지역권과 범위는 똑같습니다. 전세권 전부, 일부 다 성립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자, 임차권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건물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 건물을 갖다 빌려 쓰고자 하는 갑을 갖다 민법상 임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빌려주는 이제 소유자 을을 갖다가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려면은 무엇을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차 임, 빌려 쓰는 대가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뭐라 본다? 차임. 그러면 이거와 구별을 해야죠. 전세 설정 계약에서는 빌려 쓰는 대가를 뭐라 부르는데? 전세금이라고 부르는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뭐라 본다? 차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임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을압 프로그램의 임차권 설정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등기하게 된다면은 요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이 똑같이 이용권이 지금 이용권 등기하는 게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는 민법의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당사자 설정 계약으로 취득 등기까지 해야 취득. 등기까지 하여야. 근데 네 번째 이용권인 임차권은 자, 채권인 물권임.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은 당사자 합의로서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 때문에 등기하느냐? 제3자에게 무엇 하기 위해서 등기하느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 권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걸 등기 안 하면 권리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이지만 임차권은 뭐 하는 거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지만 대항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이외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효력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놨죠. 그게 민법에서 배우는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주택임차권과 상가임차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한 것과 똑같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임차인에게 특별하게 만들어준 특별법을 제정해놓은 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안의 얘기들은 이제 쉽습니다. 이 안의 얘기들은 지역권 등기 보십시오. 자, 끝까지 봤었죠? 지역권 등기의 기억,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이용하는 물권, 편익을 제공받는 자기 토지가 뭔지 유역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타인의 토지 승역지.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랬죠? 어느 쪽이 전부이고 어느 쪽이 일부 전부 다 가능한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 꼭 구별할 거. 승역지는 전부 일부가 다 되지만 유역지는 일부가 절대 안 됨.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필요적 임의적에 있어서 필요적 지역권 설정 목적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다 뭐그 정도 쓰시면 돼요. 통행 인수 물을 끌어들일 인자의 물수자입니다. 인수, 관망, 조망,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범위, 승역지 전부, 일부 가능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 어딘지 표시하고 임의적 나오고 그다음에 유역지에 뭐 1, 2, 3, 4, 5, 6, 9뭐 암기하라고 갖다 써놓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십시오. 202페이지.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서는 의의해서 꼭 기억할 거. 전세금 꼭 형광펜 잡으셔야지.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잡으셔야지.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이었지만 전세권의 객체는 절대 토지만이 아니고 토지 또는 무엇도 건물도 전세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위에 기록사항에 필요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전세금 형광펜 치셔야지. 앞에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료가 임의적으로 배당이 돼 있었는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배당돼 있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전세권 등기 기재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접수 96년 1월 1일, 9123호 등기원인 12월 31일 설정 계약 권리자 전세금 얼마 목적 범위 전세권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 이유는 그거 한만 원씨가 전세권 설정 등기 됐으면은 전세 기간 종료할 때까지 전세금 못 뺀다 기간 중에도 뺄수 있다 기간 중에도 뺄수 있다 그걸 갖다가 그 밑에 보신 원통 한 씨한테 전세권을 기간 중에 넘겼죠? 그걸 양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보셔야 될게 순위번호에 1-1로 되는 거 1의 1 그걸 형광펜 치셔야지. 1의 1.
형광펜 치시고 그걸 부기 두 글자 쓰시면 되잖아. 부기. 부기. 자, 고개 들어보시면 앞에 우리 지금 두째 시간 소유권 이전 등기 배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금 전세권 이전하는 건 소유권 아닌 재산권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등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기 등기. 그러면 부기 등기로 등기를 해놨으면은 원통한 시의 순위 번호는 부기 등기로 번호가 매겨져 있죠? 몇 번을? 1번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부기 등기 순위는 주 등기 순위에 의한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익히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고. 임차권 등기는 여기에 지금 서술을 안 해놨지요? 맞아, 안 해놨네. 예, 임차권 등기.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본교재 나오면 서술 될 겁니다. 당연히 내고 임차권 뭐 시험에 단골 감추니까. 이용권에 관한 등기 총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네 가지가 있다는 거. 예. 단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등기법에서는 이거 전부 다 배워도 한 문제가 나거나 잘하면 안 나거나. 왜 그러냐면은 민법의 가장 기초 개념들입니다. 등기법에 등기 순수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민법의 기초 개념 갖고 이쪽 이용권에 관한 문제를 갖다 거의 등기법에서 출제를 할 배당 문제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이쪽 민법의 기초 개념만 배우면 그걸로 그냥 등기법을 익히시면 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이쪽을 뭐 이렇게 권리가 네 개씩이나 있다고 이걸 따로 한 문제씩 배당이 떨어져. 등기법 전체가 시험 범위가 민법의 몇배 이상이 되는데도 문제 수는 민법의 4분의 1 뺏기 배당이 안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법 순수한 문제 낼 문제가 다른 파트에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한 문제를 배당시키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다른 데 중요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파트를 배울 때는 딴거 없습니다. 민법의 기초 용어들만 아시면 이쪽은 등기법이면 그 용어 그대로 대입해서만 등기법에서는 배워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용권에 관한 등기, 다음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담보권에 관한 등기서부터 20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